3개월 만에 거의 그 당시 연봉만큼의 수익을 제가 매달 벌었어요.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달이요? 네네네. 자고 일어나면 뭐 10만 개, 자고 일어나면 10만 개씩 파는 거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야. 아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손 한 번만 더 잡겠어요. 아, 예, 예,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네네 좋습니다. 아, 네. 아니 지금 오신 이분은요 국내 떡볶이 프랜차이즈 1위 빈손으로 시작해서 연 매출 2천억 달성한 떡볶이 김관훈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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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남자 김관훈이라고 합니다. 네네. 아 약간 네. 역시 신진호목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좀 궤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활동을 했었다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뭡니까? 어묵 프린스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아,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네.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김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와~ 아, 그 대표님하고 좀 문자 좀 주고받았습니까? 아,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꼭 통화하는 사이예요. 아, 진짜요? 아직까지. 좀 전에 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아, 뭐라고 통화했어요? 긴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제일 긴장했더라. 애가 얼굴이 굳었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네, 네. 그날 무지하게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 좀 그 대표님도 카페에서의 별명처럼 진짜 어묵 프린스가 됐어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떡볶이를 공부하는 그런 레벨이었고 네.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야. 그래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뭘 해봐야 되니까 네. 이제 찾다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한 40명 모였는데 하필 제 앞에 앉으셨어요. 예.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잘생겼어요. 약간 이동건 배우님 닮았었거든요 그때. 아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떡볶이 종목에서는 보통 어떤 걸 했습니까? 그때 홍대에서 모였는데 홍대에 있는 떡볶이 한 8군데 정도를 한 40명이 몰려다니면서 다 먹죠. 아 진짜요? 예, 예, 예. 아 그게 종목 활동이에요? 아, 그렇죠. 예,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 몸 맛있게 만들어 먹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뎅집 아들인지 몰랐고 그냥 아 단순히 부산에서 온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네. 갑자기 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공장으로 오라 그래서 무슨 공장이야 라고 해서 갔더니 큰 어묵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고 네,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이야. 네네. 근데 지금은 운영하시는 떡볶이 회사에 어묵을 납품을 또 하고. 그렇죠. 예. 이야. 저희가 어묵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냐면 저희가 네. 이제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거든요. 아~ 또 해외에도 있으니까 네. 해외 수출도 어묵을 저희 그 수출을 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아~ 예전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제 같이 협업하는 사이가 되죠. 야, 참 친동생이 친동생. 아니 그 저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제가 그 떡볶이 알리는 데 있어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해요. 네, 네. 드라마나 영화 네, 네, 네. 이거 찍으실 때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 밤에 고생하시니까 제가 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분식차 네. 하는데. 2015년도 거예요. 네. 7월 달에 유재석 씨 팬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 달리는 남자 런닝맨에 네, 촬영하시는데 그 떡볶이 선물하고 싶다. 근데 7월 달엔 저희가 안 나갔거든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아, 너무 더워. 네. 왜냐면 저희는 불 앞에서 아, 너무 덥네. 떡볶이, 어묵, 튀김, 순대를 옆에서 못하네, 모르고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조금 유행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유재석 씨 손을 잡으면 그렇게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기대를 뭔가 갖고 필요했는데 마침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제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제가 악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 원래 여름에 안 나오는데 잘 안 나가요. 네.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았나. 아, 이게 또 우연히도 네, 또. 네.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어디 다니셨어요? 스테이블뱅크. 그... 유명한 그 효교 회사잖아요. 네, 그... BTX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회사에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한심한 짓을 많이 했죠.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뭐 영업이라고 해서 그냥 맨날 허송세월 보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나랑 어쨌든 적성이 좀 안 맞았군요. 많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아 이게 좀 별명이 좀 있었다고 거기서 회사에서. 아 별명이요? 예. 네 제가 센스는 있는데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열정.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제가 7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야 여러 가지 그 대리님들의 호칭이 있지만 열정 없다라는 건. 좀... 네네네. 어우.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 개그맨이나 방송 PD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네네 원래 조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엄청 어렸을 때 엄청 잘 살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았길래 엄청. 서울은 비교할 바 못하는데 원주에서 강원도에서는 거의 뭐 1이야 다닌다. 그러면 거의 저희 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 햄버거. 근데 그 주 1회가 아니라 뭐 주 한 3, 4회.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나 언제든. 예, 예, 예. 아. 감튀 먹고. 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렇죠. 예. 그 대학교 수능 보고 대학교 입학식 날 차 끌고 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어머님이 차 사줘가지고.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차를 뽑아줘. 네네네. 어떤 차를? 맞지. 아 그래도 그게 와 나 좀 소름 돋아.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차. 아 맞지. 나는 아 다른 걸 생각했어. 경차. 네 경차. 저는 좀 맞는 줄 알았어요.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예예. 예. 사실은 근데 그 나이에 차를 가지고 있던 자체가. 아 대단한 거죠. 뭐 대단한 거죠. 예. 아 집안이 좀 굉장히 부유하셨군요. 아 엄청 부유했죠. 예, 예. 아 그래 오늘 뭐 어떤 그 농기계 팔았어요. 트랙터 콤바인. 아 네, 네, 네. 사이즈가 사이즈가 틀리죠. 예. 어 그 회사 이름이 혹시 그 농기계라고? 오! 아 그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거기 강원도 지점에서 저희가 전국 1등했던 매장. 와야. 그 집 아들이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저 독자예요. 소위 말해서 강원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셨구나. 이제 아버님이 근데 좀 지병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저 대학교 때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시면서 네. 집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가난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와서 회사를 다녔다고요. 농기계 사업은 아예 다 접으시고. 네네 아예 그건 다 이미 다 날라갔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정유 회사에 다니시다가 어떻게 떡볶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7년 동안 회사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제 한계가. 와, 제 미래도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욕먹는 것도 지겹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고 이제 같이 술을 한잔하는데 왠지 저한테 다 쏘라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 잘 나가잖아. 네가 한번 쏴라. 네, 네 서울에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 너 우리 집 원래 잘 살았잖아. 저 이렇게 힘든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닭발하고 한치를 겁나 좋아하는데 네. 그 안주를 그 먹고 싶은데 그걸 차마 못 시키던 거예요. 왜요? 그 시키면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안주를 내가 시키면 원래 안주 시키는 사람이 그렇게 내거든요. 제가 그 당일날 서울로 혼자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거를 못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버스에서 너무 울었어요. 뒷자리에서 혼자 그냥. 근데 사람이 너무 울다 보면 그 머리 하얘지는 거 아세요? 알죠 알죠. 아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잘할까 생각하는데 그 하얀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딱 떡볶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는 편의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네. 그나마 저희 앞에 집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 핫플레이스였어요. 제가 언제든지 가서 떡볶이를 많이 주셨고 100원 넣지 먹어도 막 이만큼 주시고 남기고 내일 또 먹을게요 그럼 내일 또 주시고 키핑 아니 뭘 얻어먹은 걸 남기고 내일 또 먹어요. 아니 돈 내고 먹었어요. 아 돈 내고 아 그래야지. 좀 저렴하긴 했지만 네. 매번 주고 먹었지만 예, 예. 예. 이 떡볶이를 통해서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매개체였죠. 떡볶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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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떡볶이 장사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볶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면서 떡볶이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학원을 다 다녔어요.
어느 날 학원을 가는데 어떤 친구가 꼬마애가 핫바를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문득 그거 보고 와,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어묵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거를 한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째고 바로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가서? 네, 가서 그 박용준 친구를 만나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묵을 너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들은 말이, 우와 당신 진짜 열정 있다고. 야, 열정 없는 김대리였는데. 네, 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7년 동안 열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3개월밖에 돈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퇴사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가서 그 어묵바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걸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소셜 커머스에서 뭐 계속 1, 2등 하면서 3개월 만에 거의 그 당시 연봉만큼의 수익을 제가 매달 벌었어요.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달이요? 네네네. 자고 일어나면 뭐 10만 개, 자고 일어나면 10만 개씩 팔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그때 사무실도 조그만 거 월세 50짜리 혼자 있는데 너 하나 믿고 그쪽에서 다 배송도 다 해주고 다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진 어묵 쪽에서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사진 어묵도 솔직히 그 당시 너무 유명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개발하면서 저도 돈 없고 그때 박용준 대표도 돈 없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시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이승교 떡 파는데 네. 그 앞에서 둘이 어묵 하나 집어먹으면서 야 나는 떡볶이 왕이 될 거야. 형 저는 어묵 왕이 될게요. 그러면 난 세계 떡볶이 왕이 될게. 그래서 전 어묵 왕. 그래서 막 크루스 막 우리끼리 이러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어묵 업체가 서울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박용준 대표도 이제 새로운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더 기업 크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 발대식을 하는데 제가 초대됐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박용준 대표가 나와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혼자 앞에서 오 울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네. 이렇게 밝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고생을 네, 많이 했겠어요. 인싸 게임이라고 있어요. 네. 네, 어몽어스라고 그 마피아 게임. 아 예, 아 그거 맞아요. 들어봤어요. 예. 아 뭐야 시작부터.